하나씩 줄게. 그럼 될것 같아요. 형 노래 너무 좋습니다. 고마워요. 또 누가 왔어요. 이분은 프사가 너무 무섭다. 안 할래. 천 코아까 이거 이빨을 왜 찍어서 올렸어. 무섭게 이빨을 왜 찍어. 만약에 회사를 차리면 그러면 뭔가 직원으로 쓰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거. 김, 해, 이 행시로 오빠를 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나, 빠이. 아니, 웃겼어, 웃겼어, 웃겼어. 자본주의가 아니지, 이거는. 김에 사는 콘서트. 참, 정말. 3월 16일에, 나중에 내가 만에 하나라도 회사를 차리면 그러면 그때 꼭 이력서를 넣어줘요. 뭐가 26석 남았어요라니? 뭐가 26석 남았어요라니? 근데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3월 16일은 양다일 서사무엘 콘서트가 있고 그리고 김해에는 5월 25일에 단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단독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벌써 예매가 풀려 있어.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멋있을 거야. 나보다 멋있을 거야 아마. 내 월급을 서삼에게. 그럴 필요는 없다. 월급까지 그렇게 다 바쳐야 될 정도면 차라리 본인에게 쓰는 게더 좋아. 그냥 본인에게 투자해. 먹금은 뭐야? 먹금은 또너 요즘 자꾸 이렇게 신세된 거 티낼래? 응? 야, 왜 이렇게 다 신세대야? 언제부터 내 좌우명이 서사무엘도 하는데 나도 하겠지가 되었어. 그래, 그게 내가 퍼뜨리는 그거라고. 예매 대기 걸어놓고 왔다고. 좋은 생각입니다. 천천히 예매하고 오면 좋습니다. 먹금 먹이 금지. Have you ever been to Italy? 그때 올려야 해. 보통 한이 시간대? 이 시간대 많이 하지, 이 시간대. 한 저녁 9시. 홉수라고 하기에는 요즘 내 일진이 너무 좋아서 별로. 28이면 20대 초반이죠. 아유, 나랑 1살 차이네.
근데 뭐 사실 요즘 기대 수명이 너무 늘어가지고 우리는 아직 다 젊어. 파리도 기대해요. 파리도 기대해요. 좋을 것 같아요. 소통 짱이네요. 그래서. 개인 단독 콘서트가 김해에서 열립니다. 김해에서 열리니까 그러니까 저말 너무 좋다. 누가 그러는데 28이면 8번째 20살이라고. 그치. 내일부터 계약인데 마음 제대로 잡고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럼 공부해야 될 때는 그냥 해. 그럼 안 짓던데. 근데 그러다 물릴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복무했었냐고요? 나 강원도에 있었어요. 강원도 화천에 있었어요. 난. 맞아. 민통선이었어요. 예. 16일에 뭐 불러줄 거냐고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그거는 천천히 가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사야 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았어. 그치? 달성 서씨지. 오, 서씨가 맞네, 은근히. 근데 그 개가 좀 많이 거대하대요. 일어나면 성인 남성만함. 트는 무조건 부릅니다. 보잉도 무조건 해야겠다. 포칼도 좋긴 한데, 포칼까지 내가 갔다 왔고, 내가 느끼는 게, 포칼 거는 심지어 그때 싼 것도 아니었어. 근데 한 바퀴 돌고서 내가 느낀 게, 긴 한데, 가서 전해줄게요. 공연 장소를 여행으로 가면 되겠네. 맞네. 그러면 너무 괜찮네. 진짜. 진짜 너무.
여행 공연 너무 괜찮다, 진짜. 여행 공연 너무 좋아. 기장 쪽, 기장 좋지. 왜냐면 기장은 그러면 그때 함께 기획을 해봅시다. 그 사람 쓰는 향수 보고 오면 대체로 그 사람 이미지랑 맞아떨어져서 신기함. 아, 그럼 좋지. 그치. 그만 되새김질해. 좋아. 그래, 되새김질 하지 않을게. 이거에 꽂혔다 하는 거? 이거에 꽂혔다 하는 거, 나 3월 16일 양다일 씨랑 함께하는 콘서트가 제일 끊겼죠. 제일 빠졌죠. 응. 가장 많이 듣는 노래, 가장 많이 듣는 노래 좀 이따 말해줄게. 남자친구는 어제 거 예매 못해서 합정에서 혼자 술 먹었대네요. 안타깝네. 오늘 LMC 바람막이, 오늘 LMC 바람막이 오늘은.
저는 너무 사고 싶더라고. 최근에 그린북이라는 영화 봤었는데 그때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거는 정말 영화를 사고 싶더라. 너무 좋았어요. 공연 굉장히 자주 하시는데 목 관리 어떻게 해요? 목 관리 되게 많이 하지. 뭐를 하냐면 목 관리 담배 많이 피고 술안 마시고 차 마시고 아니, 유튜버는 아니지. 유튜버는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너무 숨어있던 것 같아서 좀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 방금 그 답변 노엘 갤러거가 했던 걸. 아니, 잘 몰라. 그런 소리를 했구나. 그치. 나는 술안 마셔. 술안 마시, 아예 못 마시지. 그러니까 마시는데 가끔. 근데 못 마시겠어. 다음날까지 죽어버려가지고, 아, 호로요이는 마시지 않습니다. 아보카도 한 번도 안 먹어봤다면, 아보카도 빵이랑 식빵이랑 해서 같이 먹어봐요. 이슬톡은 죽어도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진짜 한두 모금 마시면 훅 가는 것 같아. 오, 전해드릴게요, 라고? 그런 거한 거랍니까? 그냥 공연 때 보면 그게 그거지 뭘. 디아블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혹시 남자들 있나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근데 안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버킷리스트 하나 중에 내가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남자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디아블로 하는 사람들 남녀 사실
내가 느끼는 게 나는 디아블로2를 하면서 여자들이 하는 걸 못 봤어. 그래가지고 디아블로2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 불문 한 명 못하면 내가 캐리해줄게. 내가 그만큼 잘해. 나 배그는 너무 잘해서 안 해. 능 구라고 5분도 못 버텨본 적이 없어. 3 하는데 2로 가라.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유, 왜 그러십니까? 어릴 때 많이 했지, 어릴 때.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근데 아무튼 난 디아2를 너무 재밌고 잘하기 때문에 나랑 하면 한두 명쯤 못해도 돼. 한두 명쯤 못해도 되고. 100을 1등 해봤지, 당연히. 루미큐브가 뭐야. 아, 됐고, 진짜, 뭔. 디아2 샀다고? 오, 대단해. 디아2 실력 좀 키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인원 모집하면, 그러면 그때 24시간 동안 PC방에 짱박혀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스피드런이에요. 스피드런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어린 왕자 전시회 중 어울리는 BGM 중에 사무엘의 블루가 있어서 참 반가워. 고마워. 그렇지. 기승전 공연 예매가 답인 거야. 예매는 그거. 그 김해 예술의 전당 사이트 들어가면 PC방은 햄버거 맛집으로 잡아주세요. 햄버거 맛집 오네요. 햄버거 맛집 한번 나중에 잡아봅시다.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약간 그런 거 하면 되게 재밌겠다. 막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쓸데없이 엄청 막, 나 그때 컨텐츠 찍을 때 쓸데없이 막 엄청 과하게 스타일링하고.
염색할 생각 없지 지금 당연히. 뭘 컨셉을 정해? 아니면 디아블로 코스프레 하고 오든가. 그게 답이지. 아, 김해 전당 사이트 주소. 그리고 켜낭 가면 너무 좋지, 진짜. 켜낭 불러주면 진짜 너무, 너무 재밌게 할수 있지. 너무 재밌게 할수 있는데. 공기 안 좋은데 마스크 꼭 남친한테도 안 하는 말. 그렇죠. 남자친구분한테도 해야 돼. 남자친구분한테도 해야 돼. 남자친구분한테도 하고, 해주고, 좋은 공기 안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코스 멀티 배터리, 아이코스 멀티 아니야, 이거. 줄잡이야. 줄은 아직 안 들어왔어. 아시죠? 개인은 아니에요. 뭐다 상관없어. 그냥 좋아하면 다 좋아. 게임 주종목이 뭐냐고? 나는 뭔가 주종목이라고 할게 없어. 디아블로 2. 아이고, 저희 부모님이 서사무회를 합니다. 16일 공연 때문에 1층에 포스터도 붙여서 얼굴도 잘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는 머리구나. 어머님들의 공감을 살수 있는 머리지. 이런 빠마는, 그치? 수능 끝나고 어머님이랑 공연 가기로 했다고. 와, 너무 좋다. 줄 해외 직구 아니고 지금 한국에 매장 짓고 있대요, 강남 쪽에. 그래서 꼭 왔으면 좋겠어요. 꼭 왔으면 좋겠어요. 좋아. 이메일 보는데? 너걸 놓친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안 비쌌어. 이거 엄청 싸요. 새벽에 매일 샌드위치 노래에 빠져 산다고. 좋은데? 맞아. 아이코스 뉴질랜드 불법이지. 나 이번에 뉴질랜드가 아니고, 맞아. 나 싱가포르 갔을 때 그랬어. 싱가포르 갔을 때나 전자담배
하고 천천히 그냥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 지하철 센서에 껌 붙여서 사고 난 이후로 껌 함부로 뱉는 게 불법이 되었다고 했다고. 오, 그거 좋은데? 근데 뭔가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막 그렇게 쓰레기 아무 때나 안 버리게 하고 그런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당콘 가고 싶다고요? 김해 여행 계획을 잡으세요. 5월 25일에. 쓰레기통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없애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아직 내 프로는 팔 수가 없다. 나중에 오래되고 프리미엄 붙을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공짜로 나눠줄게. 쓰고 있는 사진이었어. 나 근데 그렇게 많이 필요해. 내가 컴퓨터가 나는 용도별로 지정을 해놓고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니까 부트캠프를 깔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애플 컴퓨터는 애초에 OS를 OSX 돌리려고 있는 건데 굳이 부트캠프를 갖다가 돌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를 돌리기 편딱 최적화된 컴퓨터가 있고,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야 그게. 그치. 형 예능? 예능이 뭐야? 예능이 또 새로운 신조어야? 아이패드 프로 샀는데 너무 좋은 거. 아이패드
장단이 있어, 장단이. 아, 그것 때문에. 아유, 참, 진짜. 이 사람들, 정말. 전기세 많이 나와. 진짜 힘들어. 그니까,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프로, 진짜. 스트리트라는 예능 고정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그 짤방이 난 너무 기억에 남아. 내가 옛날에 둘리 인형 탈 쓰고 춤춘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좋았어. 딱지 떼인 거 뭐냐고? 아, 내가 두달 사이에 주차 딱지를 한 10개를 넘게 끊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새로 작업실을 구한 데가 거기가 그거였던 거지. 알고 보니까 주차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거기 주민분들이 세우라는데 내가 세웠는데, 근데 거기 그 거기에서 걸어 다니고 있어 거의. 그치. 그러니까. 핸드폰이 사망하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안녕.